봐봐. 오, 이게 뭐야? 에그 뚝 물감놀이래. 이렇게 큰 물감놀이가 있다니. 어, 뽀로로야. 근데 이거 에그는 먹는 거 아니야? 맛있게 생겼는데. 아니야, 그럼 저거 먹는 거 아니야. 물감놀이래, 물감놀이. 계란처럼 생겼는데 물감놀인가 봐. 우리 한번 뜯어볼까? 어, 뽀로로, 잠깐 기다려봐. 저기 또 뭐가 있는데? 뭐지? 자, 기다려봐. 애가 함께한 물감놀이가 이렇게 크다. 우와. 여기 봐, 팔레트도 필요 없고 붓도 필요 없대. 물도 필요 없대. 어떻게 그리는 거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얼른 한번 뜯어볼까? 알겠어, 얼른 뜯어줘 뽀로로. 잠깐만 기다려봐. 먼저 에그톡 물감놀이를 박스를 한번 보면 에그톡 공룡도 있고 문어도 있고 우주선도 있네. 뒤에는 여기 있는 에그톡 12색깔 컬러들이 들어있나봐요. 이따 한번 볼 거지만 빨강, 노랑, 보라, 하늘, 연두, 갈색, 정록색, 자주색, 황토색, 핑크, 녹색, 오렌지까지 뭐가 되게 많네. 이따 한번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는데. 짜자잔. 우리 한번 그럼 뜯어볼까? 와, 여기 박스까지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오, 이게 뭐지? 색자도 같이 들어있나 봐. 아, 누가 와. 짜자잔. 이렇게 에그톡 상자를 지워놓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오, 아, 안되겠다. 이렇게 열면 우와. 자, 먼저 짜잔, 오렌지가 그려져 있는 책이 먼저 레인보우 플랜트. 이렇게 오렌지 그려져 있는 책자가, 오! 속에 되게 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 아까 봤던 우주선이다. 우주선이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네. 우주선 속에는 오! 기차도 있고 배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가 되게 많다. 이따 한번 또 보고. 어! 이렇게 생긴 되게 예쁜 레인보우 우산이네. 컬러풀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까지 이렇게 마구마구 그려져 있는 우산 모양 책자도 같이 들어있어요. 속에는 종이, 가위, 풀, 뭣도 들어있어. 뭣. 오, 물감들도 있고. 이거를 다 칠해주는 건가 봐요. 우리 그럼 얼른 해보고 싶은데. 그림 그릴 준비를 해볼까요? 우와! 그림 그릴 준비가 완성됐어요! 먼저 우리 책을 살펴보면 짜잔! 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이 먼저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짠! 우주선이에요! 빨간 색깔, 그리고 회 색깔, 이 색깔이네? 이렇게 예쁜 우주선이 그려져 있고. 우와, 우산 색깔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색깔이 있는 예쁜 우산 책자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럼 먼저 과일을 우리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과일에는 가지도 있고 감도 있고, 오, 완두콩도 있어요. 당근도 있고 딸기도 있는데, 더운 여름이니까 나는 수박을 그리고 싶은데 수박이 있을려나? 버섯도 있고
와! 여기 있다! 수박 찾았다. 수박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볼게요. 수박. 수박은 무슨 색이지? 근데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보니까 여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물감이 나올 때까지 톡톡 두들겨줘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찾아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짠! 물감을 열어보니까 자, 이렇게 하얀 색깔 천으로 덮였어요. 계란인 줄 알았더니 진짜 물감이었네. 이 색깔은 청록 색깔이에요. 청록 색깔을 이렇게 먼저 물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톡톡 이렇게 두드려봐야 돼요. 그리고 색깔이 나오면 그때 칠해줘야 된대요. 먼저 그럼 테두리를 한번 칠해볼까요? 수박 테두리는 초록색이니까 청록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칠해줘야지. 예쁜 초록 색깔을 칠해주고 그리고 여기 수박 테두리도 톡톡 톡톡 두들기면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지요. 이렇게 수박을 칠해줄까요? 두드려주면 수박이 예쁘게 나온답니다. 이쪽도 돼서부터 잘 들어오면 차근차근 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예쁘게 나오라 이렇게 선을 따라서 수박을 그려줄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톡톡 두드려줘야 더 예쁜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주고 오! 짜잔! 아이고 아이고 짜잔! 그리고 수박이 예쁜 색깔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에서 이렇게처럼 톡톡 두드려주고 주름은 무슨 색이지? 수박 주름은 바로바로 검정색! 짠! 검정 색깔 에그톡을 이용해서 수박 주름도 질그질그로 그려줄까요? 검정 색깔도 톡톡! 그림을 그리기 전에 좋은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두드려줬어요. 지그재그는 더 신중하게 나가지 않게 예쁘게 그려주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수박을 예쁘게 주름을 예쁘게 그려주면 오 수박이 먹음직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여는 부분에는 톡톡톡 이렇게 칠해주면 더 진한 색이 나온답니다. 오! 진해지고 있어. 이렇게 여기도 더 진하게 이렇게 수박! 속에는 여기는 무슨 색깔이지? 연두색을 칠해줘야 되겠다. 연두색도 마구마구 흔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톡톡톡 칠해줘보고 오! 잘 나오니까 물감은 쑥쑥쑥쑥쑥쑥 어! 맞다! 근데 여기도 주름이 있을 거 아니야. 검정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에 넣어줘야 되겠다. 짠!
수박, 수박 같다. 짠. 수박, 여기는 무슨 색이게? 빨간색. 짜잔. 에그톡. 빨간색을 이용해서. 짜잔. 자, 뚜껑을 예쁘게 열고. 잠깐 날고. 어, 바로 나오네. 자, 빨간색으로 수박을 마구마구 질질까요? 수박은 다 빨간색이니까 그냥 편하게 칠하면 돼요. 이렇게 똑똑똑 누르고 쏙쏙쏙쏙 질주고 또 톡톡톡 누르고 쏙쏙쏙쏙 질주면 되지요. 수박이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아니야. 뚜껑을 잘 닫아주고. 아직 여기 줄기가 남았잖아. 줄기는 연두색을 이용해서 아까 칠한 연두색으로 용꼬리용용 슝 동글동글 슝 이렇게 칠해줄까요? 아, 청록 색깔도 좀 더해볼까? 용꼬리용용 이렇게 하면 짜잔! 수박 그림 완성! 오, 먹음직스러운 수박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 수박 되게 큰 통도 이렇게 나왔지요. 자, 완성된 수박 그림을 옆에다가 두고 이번에는 짠! 우주선이 그려져 있는 책을 이용해볼까요? 우주선이 들어있는 책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어? 이게 뭐지? 트럭인가? 이거는 삐뽀 삐뽀 구급차도 그려져 있고 뽀뽀 기차도. 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콘크리트? 콘크리트 자동차인가? 있었던 예쁜 우주선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어요. 우주선을 그려볼건데 그래도 다른 그림이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배도 그려져 있고 버스! 이거는 지게차? 뭐지? 그리고 여기 보면 비행기도 그려져 있고 오 이게 뭐였지?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자 우주선을 그려볼 거예요. 우주선을 그리기 위해서 색을 잘 잡아줘야지.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평평하게 이렇게 해주고 우주선은 먼저 빨간색을 그려줄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 넣으러. 짠! 우리 아까 빨간색을 썼으니까 다시 톡톡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쪽 날개를 먼저 조심조심 선을 예쁘게 맞춰서 그려줄 거예요.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색을 넣고 빨간색을 이렇게 해주고 머리! 톡톡톡 빨간색 나오세요. 테두리를 슝 그려주고 그리고 소감도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쓱싹쓱싹 그리고 이쪽 오른쪽 날개도 잘 안 나온다 싶을 땐 톡톡 내가 톡톡 그리고
우주선 날개가 완성됐어요. 우선 날개를 뭔가 여기랑 여긴 진한데 여기가 연한 것 같네. 여기랑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주면 날개 세 개 완성. 날개 세 개가 완성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불인데 그라데이션을 한번 도전해볼게. 이번에는 회색칼을 이용해서 우주선 몸 전체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회색깔도 톡톡. 테두리를 먼저 그려야 피도 나가지 않게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색깔이 잘 안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에그 톡톡. 동그라미를 따라서 쑥쑥쑥쑥 이렇게 잘 그려지고 동그라미 회색깔 에그 톡톡을 이용해서 지금 우주선 몸통을 쑥쑥쑥 추려고 있습니다. 꼭 닫아줘요. 창문은 무슨 색깔을 이용할까? 하늘색을 이용해봐야지. 하늘색을 또 마구마구 흔들어서 정말 진짜 창문처럼 만들기 위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잘 안 되나? 테두리를 그어주고 노란 색깔로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우주선 테두리 예쁘게 노란색으로 동글동글. 오! 그럴듯한데?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우와. 뚜껑을 쏙 닫아주고 여기다가 뭘 칠해줄까? 하늘인데. 밤 하늘을 그릴까? 아니면 구름을 칠해줄까요? 이게 대체 뭘까? 색깔을 이용해서 구름을 칠해줄까요? 짜잔! 하늘 색깔 톡톡! 구름을 진하게 또 구름 우주선이 떠있는 구름 우주선이 떠있는 구름 톡톡 먼저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구름까지 해줄 거도 뚜껑을 닫아주면 우주선까지 완성! 우주선 여기 창문도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고 짜잔 우주선 슈 우주선이 완성됐어요. 우주선이랑 아까 그렸던 수박이랑 둘 다 되게 예쁘게 그려졌는데 우리 그럼 마지막 남은 거 짠! 우산! 우산을 한번 그려볼까요? 두 개는 기다리고 있어. 우산 팩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모자도 들어있고 가방, 와 립스틱, 거울도 있어요. 종이랑 색종이랑 가위랑 풀도 있고 물감놀이, 와 배도 있네. 여기 아까도 비행기 떴는데 여기는 더 귀여운 비행기가 들어있네. 딩동댕동 실리폰, 실로폰도 있어요. 실로폰. 아 팬티랑 양말, 아이 부끄러워. 자 그리고 어항도 있고 그 책도 있고. 와, 이거 아까도 나왔는데 이게 뭐였지 몰라. 아 여기 아까 책자에서 봤던 우산이랑 장화도 같이 있네. 여기 우체통도 있어요. 바로 오, 목도리랑 장갑도 있고 포크랑 숟가락, 접시, 커피잔이랑 티포트도 같이 들어있고 치약이랑 물컵도 들어있고. 우와 색연필도 들어있어. 여기 액자도 들어있어요. 우리 그럼 오늘은 짠 표지에서 봤었다. 아 우와 우와 물감을 이용해서 우산이랑 장화를 그려볼 거예요. 자 예쁘게 꾹꾹 눌러서. 우산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연두 색깔도 필요하고 노란 색깔도 필요하고 빨간색, 파란색, 보라 색깔도 필요해요. 많은 색깔도 필요한데 천천히 그려볼까요? 먼저 파란색의 하늘 색깔을 이용해서 물을 톡톡 그려줄 거예요. 자, 여기는 하늘색으로 톡톡톡 나와라. 하늘색을 이용해서 물을 그려줄 거예요. 이쪽 물은 더 진하게 더 톡톡 눌러줄 거고 여기도 물 하늘색으로 이쪽 물은 더 진하게 그려주고 싶어요. 장화가 같이 있는 물이니까 더 진하게 톡톡톡톡 해줄 거예요. 청록색도 좀 섞어줘 볼까요? 더 진한 파란색을 넣어줘 뒤에서 이렇게 섞어주고 섞어주고. 그리고 먼저 장화를 칠해줄 거예요. 장화는 빨간 색깔로 짠! 아까 썼으니까 앞 색깔을 확인하고 나와라. 빨간 색깔로 장화를 예쁘게 그려줄 거예요. 빨간 색깔로 장화를 예쁘게 칠해줬으니까 장화 안에는 짠! 황토색으로 장화 안에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황토색이 나오나 확인을 하고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라데이션 칠해주고 그리고 우산을 이제 칠하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보라색! 보라색인지 확인을 해봐야지. 아! 보라색이 맞아요! 톡도 칠했으니까 보라색을 이용해서 아까 때 안 삐져나가게 조심조심 해야지. 두드리면 이렇게
예쁜 색깔이 쑥쑥 쑥쑥 슝슝 슝 보라 색깔을 칠했으며 이번에는 하늘색! 하늘색을 이용해서 톡톡톡 우선을 칠해줄 거예요. 하늘색이 더 진한 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톡톡을 더 자,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마구마구 톡톡해주면 아까보다 더 진한 하늘색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늘색이 끝났으면 저 연두색 에그톡을 이용해서 가운데도 톡톡톡 예쁘게 칠해줄 거예요. 나갔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옆에 하늘 색깔을 좀 더 붙여주면 되지. 예쁘게, 예쁘게 하늘색을 칠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노란색, 노란색을 이용해서. 노란색을 이용해서 톡톡톡 노란색이 이제 엄청 밝게 나오고 있어요. 오, 예쁜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빨간색은 이야! 짜자잔! 그럼 다시 또 한번 확인해주고 여기에 육석, 육석, 육석 예쁘게 나와라. 이야. 자, 예쁜 보라색,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우산이 완성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산 젤을 그려줘야 되는데 짠! 갈색, 갈색깔을 이용해볼 거예요. 갈색이 나오나 확인을 하고 갈색이 나오나 확인을 하고 톡톡톡톡 여기다가도 톡톡톡톡톡 해주고 우산 뒤에다가도 톡톡톡톡 손잡이로 톡톡톡톡 우산 한자리는 톡톡 우선 손잡이까지 해주고 우선 대는 짠! 황토색을 칠해줄 거예요. 황토색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갈색인 것 같아. 갈색. 오! 맞았어요. 얘가 갈색이에요. 자, 터치를 해주고 우산까지 완성! 짠! 아,
알록달록한 우산이 완성됐어요. 우리 그럼 에그들을 치우고 애가 톡톡 위로 올라가 얼굴 보여줘. 우리 그린 그림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짜잔. 첫 번째를 그렸던 수박. 먹음직스러운 수박을 완성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그렸던 우주선. 우주선까지 예쁘게 완성. 마지막으로 우산. 빨간색, 노란, 초록색, 하얀색, 보라색까지 같이 그려져 있는 우산까지 완성해보았어요. 우리 에그톡도 수고했습니다. 슝슝. 이렇게 그려봤어요. 우와! 아까 그 맛있게 생긴 계란들로 그려준 거야? 오, 여기 진짜 맛있게 생긴 수박도 있고. 슝! 타고 떠나고 싶게 생긴 우주선도 그렸네. 이건 뭐야? 아, 우산 쓰고 다녀야 되겠다. 비 올 때 걱정 하나도 없겠는데. 이 에그톡톡으로 오 예쁜 그림들을 그려봤구나. 장난감 TV 친구들 오늘도 재밌게 봤어요. 오늘은 에그톡 물감놀이를 이용해서 수박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우산도 그려봤어요.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